안녕하십니까. 네, 부자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열이면 아홉은 욕을 못해요. 욕을 못해서 비거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리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손맛 감별사입니다. 손맛이 좋다, 나쁘다. 클럽이 드라이버고 아이언이고 뭐 퍼터고 간에 손맛이 좋고 나쁘고는 볼이 정타가 나야 돼요. 이 정타가 단순하게 그냥 요렇게 맞는다고 정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맞는 순간은 요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에 따라서 또 손맛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에 따라서 손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조미료를 넣더라도 맛이 조금 다른, 좀 이상하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레슨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분들의 고민을 제가 한 방에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한 방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해보시고, 야, 이게 김 프로가 얘기하는 손맛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한 번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요구! 자, 얼마 전에 그 레슨을 받으러 오셨던 미모의 한 여성 골퍼분이 계셨어요. 한 구력은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였는데, 그냥 일반 여성분이에요. 일반 여성분인데 파워가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파워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워가 좋다 보니까, 야, 나 아이언 110밖에 안 나가요 이러는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110 나가면 굉장히 그 상위 거의 한 5% 안에 들은 그 비거리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70, 80, 100 안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여성 골퍼 중에, 에이, 무슨 소리야, 내 친구들은 다 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가는, 그 친구의 이외에는 다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볼을 치실 때 스윙이 되게 좋았어요. 스윙이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스윙이 되게 좋았어요. 스윙은 되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비거리가 안 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거리는 뭐냐면, 이 양반은 한 120, 130일 나갈 사람인데 100, 110밖에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스윙도 다 좋아요. 스윙도 다 좋고, 뭐 피팅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피팅은 그렇게 비거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피칭샵도 있긴 하지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스윙은 다 똑같이 해요. 스윙은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 비거리가 안 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스윙이, 백스윙이 무조건 뒤로 빠져요. 백스윙이 뒤로 빠지면서 엎어치는데, 백스윙이 뒤로 빠지면서 엎어치는 사람도 비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백스윙이 뒤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하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가긴 나가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볼이 일단 살짝 깎여 맞아요. 깎여 맞으면서 가장 큰 특징이 힙이 이렇게 올라가.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힙이 이만큼이나 빠져 있었는데 볼을 칠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스윙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파워풀해 보여도 비거리가 잘 안 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이 영상 다음에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볼을 칠 때 어떻게 치시냐면 스윙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클럽이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프로들 보면 이렇게 치죠. 스윙을 해서 뭔가 느낌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치니까 공이 세게 맞는데, 거꾸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머리는 안 움직이려고 노력하시겠지, 근데 일어나면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클럽이 열리면서 클럽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볼이 너무 뜨면 오른쪽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가 30도인데 30도 이상 떠버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뜨면 거리가 안 나요. 그리고 너무 낮아도 거리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적당한 선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요 레슨을 몇달 동안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한테 다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했을 때, 아, 이게 맞아요. 요게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요렇게 친다고 생각해요. 이 날이 항상 요렇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레슨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 30년 동안 계속 레슨 없이 계속 볼을 치는데 계속 슬라이스가 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칠까요? 과연? 연습을 할 때?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칠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자기 생각은 이렇게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몸을 지배해버린 거야. 아, 난 이렇게 치는 거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면 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클럽을 일부러 이렇게 자꾸 치라 그래요.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치는 게.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쳐도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요. 그왜 그러냐면 내 몸이 이미 틀려버린 거야. 이렇게 자꾸 쳐도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이렇게 와서 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왼쪽에 겨드랑이를 딱 조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오히려 내몸 안쪽에, 오른쪽에 오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볼이 맞는 게 싹싹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뒤에서 와서 오른손에 요 있잖아요. 오른손의 손목을 백스윙 탑에서부터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요게 돼야 돼. 요게 돼서 빵 쳐야 손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옛날에 그 진퓨리 비슷한 스윙. 스윙을 밖으로 빼서 오버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치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오버하세요. 아. 순서가 클럽이 닫힌 상태에서 내몸 밖으로 올라가서 내 완전 뒤에서 치게. 느낌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쳐도 아, 그 스윙 되게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렇게 뺀다고 생각하는데 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졌으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치고 싶은데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과도하게. 과도하게. 가장 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오른손을 항상 확실하게 꺾어줘라. 오른손목이 꺾여진 상태에서 내려와서 미리 쳐라, 이거 미리. 볼을 치면서 여기야가 아니라 볼을 치면서 여기야 이런 식으로 볼을 치면서 여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볼을 치면서 어거지로 나가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자, 해볼게요. 나가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몇번 하시다 보면 볼이 우측으로 많이 밀리던 게 이제 잘안 밀려요. 그러면서 손맛이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고 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빼더라도 영상을 찍어보면 아, 그렇게 빼지 않는구나. 요거를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맛도 좀 키워주시고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0명 중 1명이 돼야 되잖아요. 잘하는 분한 분이 되는 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만 연습해 보세요, 한번. 아, 이렇게 밖으로 빼서
들어와서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돌려줘야지. 빼서 뒤에서 치면서 여기서 돌려줘야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이거는 한 진짜 옆에서 레슨을 받으면 한 두어 번 쳐보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아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오버에서 이렇게 빼냐? 나 오버에서 이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냐? 나 여기서 치는 거 같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고, 아 괜찮은 것 같다, 친구가 없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찍으신 다음에 확실히 이렇게 좀 되니까 손맛이 돌아오고 볼이 오른쪽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